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자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돈과 시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제 또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건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놀 줄을 몰라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기개발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50, 60 넘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 뭐냐면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김민식입니다. MBC에서 24년간 예능 드라마 PD로 일했고요.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에 제가 신문에 칼럼을 한 편 썼는데요. 진짜 태어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욕을 먹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글을 잘못 썼구나. 이건 내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사과문을 올렸는데 그 사과문에 다시 또 비난의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건 맞고 사과문까지 올렸는데도 제가 쓴 글로 인해서 상처입은 분들에게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 시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괴로워지더라고요. 제가 막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은 내가 처한 이 지경을 보고 고소해할까? 불쌍해할까? 아, 이게 되게 미치겠더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고민해봤죠. 50대 중년 남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그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처하는 징벌이 뭐냐면 파문입니다. excommunication. 그래서 이제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퇴학 조치하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죄인을 우리가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죠. 근데 재밌는 건 그 감옥에서도 또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독방으로 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가 어떤 특정 개인을 벌 줄 때 최고로 줄 수 있는 벌이 그 사람을 외로움에 처하는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외로워지기로 했어요. 나 자신에게 파문형을 선고했고요. 외로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저는 24년간 다닌 제가 정말 사랑하는 회사 MBC에 사표를 냈고요. 제가 10년간 매일 아침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 공간을 닫았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도 그만두고요. 모든 활동을 접었습니다. 근데요, 외로움이 형벌이 맞습니다. 외로워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지더라고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반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반성이 너무 깊어지면 자책이 되고요. 이 자책이 계속 이어지면 자학이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쯤 이제 제가 난 너무 이제 외로운 지경이 됐고 이럴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데 그쯤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다 외로워진 거예요. 모임도 못하고 술자리라든지 만남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고령화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는 모두가 다 외로워지는 시대거든요. 노인이 되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장성에서 독립하고 1인 가정이 많아지고 특히나 노후에 더더욱 혼자 사는 분들 많아지는데 고민을 해봤죠. 야, 이게 나는 지금 이게 외로움을 벌처럼 받고 있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이런 외로움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면 이건 근데 개인으로 보면 고통이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외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외로움이 적어도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외로움을 반겨주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었고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니까 나는 혼자서 어디론가 탈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거기서 외로워진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느라 또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나를 잊고 살았는데 그 내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나를 좀 돌봐줘. 자, 외로울 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자꾸 찾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해봐요. 다양한 일을 저는 해봤어요. 뭐 이를테면 저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닌텐도 게임. 왜냐하면 바깥에 친구들 안 만나니까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그거 하면서 약간 이제 위로받는 느낌도 있고 보드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고요. 자, 이제 내가 혼자 외롭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뭔가 즐거움을 자꾸 찾아봤어요. 자, 내가 뭔가 재밌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요. 너 그거 재밌어 보인다? 야, 너 요즘 뭐 저기 줌바 한다며? 야, 탁구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모여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이게 제가 깨달은 것들입니다.
제가 68년생인데요. 제 또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에서 또 그냥 적당히 학점만 따면은 취업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절. 왜냐하면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막 세계로 뻗어가는 시절이었고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도 크게 사고 안 치고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은 좋은 자리 막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래들은 뭐냐면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건 되게 잘해요. 왜냐? 공부했을 때마다 보상이 주어졌고 일했을 때마다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놀 줄을 몰라요. 저는 50 이후의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찾는 것인데요. 저는 그걸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블로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글 한 편씩을 썼어요. 10년간 그랬거든요. 요즘은 제가 일주일에 딱 3편만 올립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잖아.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격일로 글을 올리는데요. 글쓰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글을 쓰다 보면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10년간 블로그에 글을 매일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쓰는지 나중에 보니까 책 읽고 독서 리뷰를 올리거나요. 아니면 내가 간 여행지에 대해서 여행기를 올리거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퇴직하면서 저는 전혀 은퇴 후에 긴 시간이 두렵지가 않았던 게 아, 나는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글을 쓰면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긴 시간 회사에서 굳이 드라마 연출을 하지 않아도 어디 가서 뭘 강의를 하지 않아도 나는 이것만 해도 글쓰기는 자아 성찰로 이어지고요. 저는 50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도 좋고요. 인스타도 좋고요. 블로그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기록을 해서 그것을 아카이브화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기구나. 내가 만약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 사진을 계속 찍어 올리고 있다면 페이스북에 내가 본 어떤 멋진 건물 건축들을 갖다가 하고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퇴직 후에 맛집 기행문을 쓰거나 아니면 건축 기행을 다녀야 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은퇴 이후에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외로움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징벌의 시간으로 여기기 쉬워요. 왜냐? 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회사로부터 큰 선물 3종 세트를 받습니다. 정직 6개월, 대기 발령, 교육 발령. 회사에서 나한테 정직 6개월을 준 건요. 너 6개월 동안 혼자서 집에서 반성해. 나오지 마. 너 한번 힘들어봐. 너 한번 손 들고 혼자서 반성하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자,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부서원들과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 이상한 부서로 또는 엉뚱한 전출지로 이렇게 발령이 나가지고 갔더니 거기 갔더니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분노가 일단 치밀 겁니다. 이 분노가 여러분을 잠식하도록 놔둬서는 안 돼요. 왜냐? 누군가 여러분에게 벌을 줬을 때 그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벌 받으면서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스스로를 죽여갔으면 좋겠다라고 딱 그 의도거든요. 여러분이 분노에 휩싸이고 막 하는 순간 그 의도에 그대로 부합해 주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짱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날아오는 짱돌을 보면서 갑자기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잠깐! 하면서 이렇게 타임 스탑을 딱 겁니다. 그리고 그 짱돌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이렇게 보면서 쟤는 지금 나한테 이걸 짱돌이라고 던졌는데 혹시 이 안에 자세히 보면은 금광석이라든지 예쁜 모래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안에 뭔가 오묘한 뭔가 야 이게 있지 않을까? 저는 회사에서 정직 6개월을 저한테 딱 때렸을 때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선물을 받은 셈이다. 어차피 6개월 뒤에는 다시 회사를 갈 거니까 근데 나는 6개월 동안 휴가가 나온 건데 이 시간을 한번 제대로 즐겨봐야겠다. 자, 이거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사실은 늘상 그래요. 항상 누군가가 또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 벌 좀 받아봐 하고 뭔가를 했을 때 그거를 스탑! 이게 쟤는 지금 나를 벌 주려고 한 건데 혹시 이 안에 뭔가 선물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걸 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 이거 톰 소여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에서 막 사고치고 그러니까 폴리 이모가 너 너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저기 가가지고 담벼락 저기 페인트칠하는 그 땡볕 아래에서 너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 말고 너 가가지고 이거 칠해. 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톰 소여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벌을 봤는데 얘가 이거를 혼자서 막
그림 그리듯이 담벼락에다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이거를 아니야 이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너무 재미난 것처럼 신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애들이 보다가 야 그럼 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잖아. 말 시키지 마. 그래서 너 그 저기 이모가 너한테 벌 준 거 아니야? 벌이라니? 야 이거 아무나 못해 이거. 야 저기 시드는 시키려고 해도 안 해줘. 나 정도 좀 이거는 감각 있는 사람만 막 이렇게 즐겁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와서 야, 나도 한번 해볼까? 됐어. 야 이거 진짜 아무나 함부로 시키는 거 아니라니까 이 자식이. 이러면서 다시 막 열심히 재미나게 하면은 저기 사과 하나 줄게. 야 장난감 줄 테니까 너가 나도 한번 해보자.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톰 소여 효과. 세상이 여러분에게 벌을 줬을 때 이 벌을 여러분이 즐기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그러고 막 살다 보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쟤는 어쩌다 저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까? 부러워하고 여러분 주위에 찾아올 겁니다. 외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모임으로 바뀌어요.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하여 챙겨야 할 것 딱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20대 30대 한참 막 취직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할 때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이를테면 MBC에서 여기 어느 부서 갈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사람들 앞에 서서 떠드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아나운서가 돼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회사에서 요즘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 30, 40대 젊었을 때는 나는 카메라 앞에 서서 출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것이 미쳤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30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보다 잘생기고 멋지고 이쁜 배우들을 앞에 모셔놓고 그분들이 막 자신들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카메라 뒤에서 일을 했다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은퇴했잖아요. 은퇴하고 나니까요 용기가 생겨요. 나 평생 그래도 나는 늘 카메라 뒤에서 내가 열심히 밤을 새워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서 만든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배우예요. 배우 얼굴이 화면에 나오죠. 하지만 이제 내가 은퇴 후에 외로운 수업에 저자 로서 제가 유튜브 지식인사이트 채널에 나오면 이 화면에는 10분 내내 내 얼굴만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은퇴 후는 자기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왕이면 은퇴 후에도 그냥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하면서 어떻게든 사회에서 내 쓸모를 갖다가 찾아가고 그래서 세컨드 커리어라든지 막 아니면 다른 부수입 같은 거 올리면서 잘하는 일 은퇴 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나이 50이 넘어가서 내가 잘하는 일만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서서히 수축되어가고 위축되어갑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50에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일이 있어. 근데요 그 일을 지금 20대 30대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훨씬 더 열심히 그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경쟁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50 이후에 나는 잘하는 일 이것만 남은 평생 계속 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평생 잘하는 일이 나는 드라마 연출 예능 연출이었으면 이제는 50 이후에는 새로운 좋아하는 일 나는 글쓰기 좋아하니까 책을 한번 써보겠어. 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막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니까 강연을 한번 해보겠어. 자 그러면 나는 연출도 하고 강연도 하고 저술도 하고 나의 삶이 점점점 영역이 확대되어 갈 거 아니에요. 풍성해지죠. 근데 나는 평생 연출만 했으니까 나는 연출만 하겠어라고 하잖아요. 50 이후에 60 이후에 연출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50 이후에는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노후를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를 봅니다. 이건 전 사실 첫 번째 얘기에 사실은 이어지는 건데요. 생각해봐요. 젊어서는 직장에서의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가족 내에서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부양 의무도 있을 거예요. 근데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사실은 자손집들 다 크잖아요. 여러분이 50, 60 넘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 뭐냐면 청소년이 되고 자아가 형성된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거기에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간섭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간섭하고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독립을 막는 거예요. 아빠 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아니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 자 그러면 얘가 자꾸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살다 보면 제대로 된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성인이 된다는 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되어야 하는 나보다는 되고 싶은 나를 보세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 했겠죠. 성실한 회사원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퇴사 후 은퇴 후에는 그거 다 내려놓고요. 나는 이제는 세계 일주 여행가가 될 거야. 나는 전 세계 여행하면서 살 거야. 전국의 명산을 탐방하는 등산가가 될 거야.
나는 전국에 있는 꽃집들 찾아다니면서 예쁜 꽃밭들, 예쁜 꽃이 피어난 풍경을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세 번째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커다란 목표 이런 거 없어요. 나이 50, 60 넘어서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어?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 거는 10대, 20대 때 하는 거예요. 10대, 20대 때 나는 세상을 바꾸겠어. 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좋아요. 젊을 때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50, 60 넘어서도 나는 아니요. 50, 60 넘어서는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소소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욱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막 혼자 머릿속으로 이렇게 미친놈처럼 노래를 불러요. 따삐빠 따삐빠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자기 어떤 생각이 어떤 뭔가가 이렇게 굳어져요. 저기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거 없어요. 나한테 당연한 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당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따지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또 그건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따지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따지면은 상대가 막 반박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라? 내가 얘기를 해줬던 이 녀석이? 그럼 삐지거든요. 아, 삐지지 말아야 돼요. 삐지면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져요. 자,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그 친구 있는 자리에는 안 갑니다. 모임에서 빠지게 되죠.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이 연쇄 작용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은 끝끝내 외로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모임 내에서도 또 여러분이 안 빠지려고 해도 모임에서 야, 근데 걔는 있잖아. 올 때마다 자꾸 누가 얘기하면 따지더라, 시비 걸더라. 야, 우리 다음 모임 갈 때 걔 안 데려가면 안 돼? 여러분이 안 빠지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 따삐빠 따삐빠.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입니다. 한국인의 종특,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끈끈한 사이. 우리가 남이가. 우리 남이거든요. 당신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남인데 한국인의 종특, 저는 뭐냐면 강한 연대를 지향합니다. 왜냐?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노후에 제일 많이 하는 모임들이 뭐냐면 향후에 있고요, 종친회 있고요, 그리고 전후회 있고요, 동창회 있어요. 같은 학교, 같은 군대, 같은 직장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만 얘기해요. 야, 우리 그 고등학교 때 그 담임 말이야. 야, 그 우리 그 회사 다닐 때 그때 그 무슨 대리 말이지. 야, 그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그 이상한 그 상사 하나 있었잖아. 얼마나 슬퍼요. 나이 50, 60에 우리는 10대, 20대, 30대 시절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끈끈한 연대를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느슨한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 수업 책에서 제가 강조한 얘기인데요. 외로운 개인들이 느슨한 연대를 맺어야 돼요. 아주 쉽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글을 써야겠죠.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은 글을 쓰는 다른 사람의 강연회 같은 데 찾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 모임에 등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이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직업도 달랐고 출신, 고향이라든지 다 달랐을 거예요. 사는 지역도 다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꿈은 하나야.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외로운 개인들이 저는 특정한 활동을 하는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모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꿀팁 하나를 딱 드린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 우리 삶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은 내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누가 갈구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가족 내 누군가와 뭐 부모님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자녀가 됐건 서로 충돌이 있으면 엄청나게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꿀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을 바꿀 수는 있어요.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자신만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 또는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만들어진 성격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주위에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사람을 바꿔야겠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 많이 외로웠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막 이제 욕을 할 때 아니 왜 쟤는 저 사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지?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내가 괴로워져요. 왜냐? 그 사람들 안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너가 잘못됐어. 너 이거 바꿔야 돼 라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뭘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이를테면 교도소에 있어. 내 주위에 다 나쁜 놈들밖에 없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범수로 착하게 살아서 빨리 가석방이 돼서 나가서, 그리고 나가면 그냥 나가서 살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감옥에 만약 들어왔다면 실은 그 바깥에 살던 삶에서 어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바깥에 살던 때 주위에 좀 나쁜 친구들이 있어. 야, 술만 먹었다면, 야, 이번에 말이야 내가 좋은 건수가 있는데, 야, 이거 괜찮아. 그 노인들 상대로 말이지. 우리가 저기 장판을 한번 팔아보는 거야. 막 한데. 근데 여러분이 감옥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다시 그 옛날 친구들 만나잖아요. 다시 감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주위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해야 될 건 뭐냐면 나가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공동체라든지 신앙 공동체도 괜찮고요. 봉사하는 활동 모임도 좋아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교도소에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던 나쁜 사람들 대신에 이제는 봉사활동하는 좋은 사람들 모임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바꾼 거잖아요. 내 주위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주위의 사람을 바꿀 수는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실은. 내가 나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작당하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이러고 살던 내가 이제는 봉사활동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기개발 메시지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제가 헬스클럽 가서 이제 운동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요? 영상 이렇게 보면서 나는 지금 근력 운동도 하지만 실은 이 앞에서는 저기 강연 영상 보면서 마음 공부도 하고 있고 지식도 쌓고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 멀티태스킹 의미 없습니다. 운동할 때는요. 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지금 어떤 운동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느끼면서 해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내가 열 가지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한 가지를 배우면 그 한 가지를 하루에 실천을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인풋만 하는데요. 하루에 열 가지를 내가 배우면서 마치 내가 이걸 다 알게 된 것 같아. 와, 신사임당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당장 부자가 될 것 같고 다시 날씬해질 것 같고 막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인사이트를 계속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 삶에 실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깨달은 바를 실천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확한 팁 알려드릴게요. 외로워야 돼요. 외로울 때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몰입할 수가 있어요.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 막 어떤 저자, 어떤 막 이런 유튜버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는 그래서 외롭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외로워야 돼요. 자, 외로울 때 혼자 가만 생각해 보거든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순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 사람은 외로워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듣기만 하면은 그냥 과포화 상태로만 가고 그걸 내 것 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상태로 오갔으면 좋겠어요. 들을 때 필요하죠. 여러분 지식 인사이드 채널 보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됐고 필요해요. 중요한 건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가만히 그것을 내 것으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은퇴는 여러분에게 언젠가 찾아올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시간입니다. 돈과 시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한창 일할 때는요. 돈을 막 열심히 벌 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을 때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자,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안 맞는데 자, 은퇴가 찾아왔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들 퇴직할 때쯤 되면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 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은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도 있고 그리고 퇴직금으로 일시불도 받고 그래서 돈과 시간이 여유로워지는 시기가 저는 은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서 너무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20, 30대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만약 이 영상을 보면은 주위에 40, 50대 선배들한테 막 퍼뜨려주세요. 53세 나이에 MBC라는 회사 다니다가 사실 MBC 그래도 나름 이렇게 버티면 60까지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는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저 그냥 한 7년 정도 빨리 이렇게 퇴직했단 말이죠. 그리고 풍성한 시간이라는 자원을 얻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주위에 있는 선배들한테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은퇴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분들이 빨리 나가고요. 예, 그분들이 빨리 나가야 20, 30대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찾아올 겁니다. 반대로 50대, 제 또래 분들에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제 친구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야, 빨리 퇴사해라. 퇴사하고 나니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탁구 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줌바하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꼭 낮에는 낮잠을 자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낮에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저는 50대들이 은퇴 이후의 시간을 선물처럼 여기고 설레어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빨리 은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60 넘어서 은퇴하는 거 하고요. 50대 은퇴는 또 달라요. 60이 넘으면 왠지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활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50에 은퇴를 하잖아요. 인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믿어주세요.